불스원샷 넣어주세요. 네. 불스원샷 시작했더니 소리부터 밟는 느낌까지 엔진이 깨끗해져서 다시 새 차 타고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차처럼 쌩쌩하게 시작하세요. 불스원샷. 불스원.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가 발표되면서 국내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명 튜닝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AC 슈니츠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은 앞트를 비롯한 다양한 튜닝 제품을 국내 시장에 보급할 수 있는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 튜닝 브랜드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 서지훈 홍보 담당 이사가 진행을 맡았고 간단한 그룹 성격과 소개에 이어 1987년 독일 콜그룹이 모터스포츠 사업부 슈니처를 인수하면서 탄생한 AC 슈니처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팀 슈니처는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우승을 휩쓸 정도로 BMW에서 중요한 팀이고 AC 슈니처는 최고의 튜닝 브랜드상을 9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독일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튜닝 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튜닝 브랜드와 손잡고 있는 아승 오토모티브는 기존의 ECU와 무관한, 다시 말해 순정 부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엔진이 갖고 있는 최대 출력을 이끌어내는 파워 키트만을 고집하는 퍼포먼스 튜닝 전문 그룹입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본격적인 기자 간담회가 시작됐는데요. AC 슈니처 대표이사와 독일 자동차 튜닝협회의 상임이사, 그리고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 차지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C 슈니처 한국 총판 인증서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AC 슈니처 대표이사 레이너 포겔은 한국은 자동차를 즐기는 문화가 잘 자리잡고 있는 나라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한국 튜닝 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라는 철학을 공유한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과 발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아승 오토모티브 그룹 차지원 대표는 오늘 계약 체결은 정부가 튜닝 사업 발전을 위해 독일의 두 대표이사를 초청한 기회를 빌어 마련하게 됐고 BMW를 상대로 퍼포먼스 튜닝을 할 수 있는 브랜드는 AC 슈니처가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순정 부품과의 완벽한 기술 호환을 기반으로 개발됐고 이런 노하우는 9년째 1등상을 수상할 정도의 높은 품질 수준을 자랑하는 제품이라는 것에서 증명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아승 오토모티브가 공급하는 AC 슈니처 제품은 2년간의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또 BMW 센터에서 수리하는 경우 AC 슈니처가 보증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튜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파워키트 제품에 대한 문의와 보증기간 같은 서비스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자꾸 큰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품질과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레벨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o be here with Asung today makes us very happy because it really, we feel that this melts together perfectly. It's on the one hand side our company, premium products and premium service, and as far as we know the team now, they have the same spirit because they want to deliver premium service to their customers, and together with the other brands already in the team of Asung Automotive, like Techart and also ABT tuning for Audi. We feel this is a perfect group, and I'm sure for the Korean market, this is really a company they can trust in, and so we're looking into a bright future. 연비와 배기가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CU 매핑 방법이 아닌 별도의 전용 파워 키트를 사용해 출력을 최대화시키는 선진 신공법들이 속속 영입되고 있는데요. 개발국의 인증을 받은 이런 선진화된 튜닝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